나흘 뒤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습니다. 최근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맞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행사가 대학과 거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도서관 앞. 학생들의 발걸음이 하얀 천막 앞에 멈춥니다. 노란 막대를 이어붙이니 세월호를 상징하는 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긴 시간 고통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엽서도 한 글자씩 꾹꾹 눌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기회가 돼서 리본 만들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접착식 메모장을 붙여 만든 대형 리본에는 시민들의 다짐이 촘촘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포스트잇 추모와 리본 작품 만들고 그다음에 엽서 써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또 다른 대학에선 교수들이 홍보물을 나눠주고 직접 만든 리본을 달아줍니다. 4월 16일 날 3주기가 돼서 잊지 말자 그러고 이걸 나눠주는 거고요. 세월호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한 카페에서는 3년째 추모 리본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한쪽에 마련된 리본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청 인근 도로에는 100여 개의 플래카드가 노란 물결로 넘실거립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세월호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충북 도민들의 참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